어디 숨어 있나요, 이 벌레들이?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양치를 몇 시간 동안 안 하면 뭔가 텁텁하고 까끌까끌한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치아 표면을 긁어보면 하얀 게 긁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치태입니다. 그게 바로 세균 덩어리고, 그게 바로 세균 덩어리고, 치태 1mg에 수천억 개의 세균이 존재하는 것을 알죠. 아, 그러면 뭐 식욕이 좀 없으면 안 식욕이 막 천천인데.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치태를 채취한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검은 점도 있고 네. 지렁이처럼 꿈틀꿈틀대는 그런 세균도 보입니다. 선생님, 쟤도 왜 이렇게 신선해 보여요? 입속 세균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700여 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유해균으로 밝혀진 것은 약 30종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 30종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입속 유해세균을 모양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둥근 세균을 구균이라고 합니다. 네. 입속에 구균이 생기면 충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구균에 의해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산은 치아를 탈회시켜서 충치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그래서 구균이죠? 동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구균은 지금처럼 활동성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구균이 여러 개가 만나 연쇄적으로 막대기의 모양으로 붙어 있거나 활동성이 이제 증가돼서 활발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아,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 우리 몸에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그 구균이 혈관을 타고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종양이나 폐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도달하게 되면 심내막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활기동력인데요? 네. 간균은 강한 악취를 풍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백태나 치석 등에 서식하면서 입냄새를 일으키는 균이기도 합니다. 또 간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서 치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전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신을 다니면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지 경로가 네. 궁금한데요. 우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잇몸이 안 좋거나 치주병에 걸리면 양치를 할 때 쉽게 피가 나게 되죠. 피가 난다는 것은 혈관이 열렸다는 것인데 그 열린 혈관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는 세균이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동 경로는 림프액을 통해서입니다. 구강 점막에 존재하는 림프관에 세균이 침투하게 돼서 림프액과 함께 전신을 돌다가 정맥을 만나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고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침투한 세균을 어느 정도 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피곤하거나 전신질환이 있거나 인체가 약해져 있을 때는 그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입속 세균이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각종 합병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있어요? 있습니까? 오. 아, 예. 지금 레몬의 그 신맛만 생각하셔도 침이 나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레몬을 드셨을 때는 물론 더 많은 침이 나오겠죠. 이 색깔만 봐도 그렇다는 게. 자, 우와. 먼저 레몬을 다들 하나씩 드셔보시죠. 자,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오늘 저희 방청객 여러분께도 드렸고요. 여러분들 레몬 한 조각의 행복을 지금 느끼고 계시죠? 자, 이걸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레몬 한 조각을 다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네. 어느 정도 레몬 즙만을 좀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 일단 넣어볼까요? 짜서. 네, 일단 네. 짜서. 좀 많은 양을. 많이 넣으시면 좋고 예.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살짝 레몬의 맛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그냥 뭐 싹 드시죠, 뭐 기분 좋게. 자, 아, 네, 먹을까요? 이게 예능에서 약간 그 벌칙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지금 레몬을 드셨기 때문에 침이 많이 분비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턱 아래를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시고 혹시 통증이 있진 않나 한번 지그시 왼쪽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자, 통증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통증이죠? 눌렀을 때 뻐근하게 아픈 뻐근.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꾹 누르시고요. 뻐근하다 하시는 분.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는데요? 있어요. 살짝 뻐근해요. 그리고 또 누가? 저도 좀 뻐근한 것 같아요. 뻐근한 것 같아요. 꾹 이렇게 누르니까? 다른 분. 한쪽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정확하게 살펴보시려면은 레몬을 드셔서 침이 분비될 때 통증 바로.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레몬과 같이 신 것을 먹었을 때 아프다 하면 침샘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뭔가 원활치 않은 것입니다. 입속에 세균이 많은 경우에는 그 세균이 우리의 침샘으로도 또 들어가서 네.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타석 즉 돌과 같이 침샘에 약간 작은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침샘이 분비가 될 때 뭔가 뻐근하게 불편한 그런 통증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분 말씀대로 한쪽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쪽만 그럴 수도 있고 양쪽 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만큼 침샘에 염증이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침샘까지도 침투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이 신맛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입속 세균 타파 솔루션 그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소를 내뿜는 세균을 스케일링하라.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잡는데 스케일링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생긴 치석은 통상적인 양치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꼭 치과에 오셔서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기구로 그걸 일일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스케일링 받고 이가 시려졌다. 훨씬 시려요. 이가 망가졌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치아 표면에 보호막 같은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이가 시려지고 망가졌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치석 제거를 안 했다면 훨씬 더 이가 망가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고 이가 시려지는 것은 지극히 아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까닭이 또 있죠? 네. 세균하고 관계가 있죠? 입속 세균에는 스케일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저희가 한번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우야. 자, 이 화면은 5년 정도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여성의 입속 세균 상태인데요.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부 세균입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구균부터 강한 악취를 유발하는 간균, 그리고 풍치를 일으키고 잇몸뼈를 녹이는 나선균까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입속 세균이 저렇게 활동성이 강하면 병원성 균으로 변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스케일링 시행한 후에 과연 입속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5년 만에 스케일링이고요. 지금 염색을 하고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신 거네요? 네, 저 염색은 치태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염색이었는데 네. 자, 스케일링을 한 했고? 후에 어머! 네, 잘못 어머! 네, 잘못 자, 스케일링을 한 했고? 후에 어머! 네, 잘못 찍은 저렇게 된다고요? 딴 거 찍으신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데요? 아예 없는데요, 지금? 화면이 커진 것 같아, 화면이. 네. 자, 활동성이 강해서 어디로 튈지 몰랐던 그런 세균들이 잘 제거가 되어서 단 한 번의 스케일링으로 즉각적인 세균 감소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건강한 상태면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 네, 입속 세균 타파 솔루션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칫솔질 타이밍을 지키지 않으면 헛솔질이다. 헛솔질. 발지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양치질에도 꼭 해야 되는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먼저 식사 후에 바로 양치를 한 학생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케일링을 한 직후 입속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균이 많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와. 와. 자, 식사 후에 바로 양치를 했고 다음 날 아침에 현미경으로 또 관찰을 했는데요. 양치질 하지 않은 건데요. 네. 네. 간균이 한두 개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 균들이 활동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곧 사멸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저녁 식사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한 학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윤용비 씨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찬가지로 전날 스케일링을 한 직후 입속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입속 세균의 변화를 보면요. 충치의 원인이 되는 구균과 앞서 보았던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간균이 크게 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어쩐지 자고 일어나면 저 간균 때문인지 입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바로 양치를 하지 않아 구강 내에 산성 환경이 조성되어서 세균이 더욱더 증식하게 된 것이죠. 특히 바로 양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균의 활동성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저런 활동성이 있는 세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세균은 엄청나네요, 차이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입속 세균은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스케일링으로 깨끗하게 세균을 제거했어도 한 번 양치를 안 하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입속의 세균은 증식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3분이 넘어가면 구강 내의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치아를 탈회시키고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만 3분 이내에 양치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한다면 구강 내의 환경은 그렇게까지 산성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양치를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희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저희 애기 6살인데 지금 계속 이가 썩어서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아내랑 저랑 둘 다 뭘 자꾸 먹으니까 먹을 때 마음껏 먹고 자기 전에만 양치 꼭 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치과를 가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 조카가 지금 5살인데 네. 밥을 하도 안 먹어서 밥을 30분, 1시간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먹었던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서 산성 환경을 띠면서 치아를 썩게 합니다. 네. 식사를 오랫동안, 애기들이 오랫동안 밥을 먹는 것도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솔루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골고루 꼭꼭 씹어 드시면 입속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환하게 웃어볼까요? 아 맛이 있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특히 근데 배를 선택하실 까닭이 있을까요? 자, 배는 약간 그 알갱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씹으시면서 알갱이가 점점 작아져서 그게 입안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치태를 어느 정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배로 만든 이런 건치 스틱을 드시면 배 속에 있는 석세포가 치태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배를 먹으면 다른 과일보다는 뭔가 약간 거친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게 바로 그 석세포 때문입니다. 0.1에서 0.03mm 크기의 석세포가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치태를 제거해서 어느 정도 양치를 한 느낌을 조금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식사 배는 후에 이거를 먹으면 좋은 거네요. 그리고 양치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는 다른 과일보다 수분을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입속이 더 아주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많이 지워졌네요. 위도 이렇게 씹 이렇게 자르니까. 이유가 있네.
많이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